이게 이번에 시킨 수화인데요. 이만큼이 30만원어치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되게 콩알만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많은가? 어쨌든 내가 이걸 시켰던가? 저 이거 안 쓰거든요. 또 뭔가를 잘못 눌렀나 봅니다. 어쨌든 근데 트라이앵글 요걸로 골든 섀도우를 시킨 건데 지금 이게 대신 온 것 같거든요? 왜 이딴 식으로 보내주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쪼꼬미들 이것 봐 여기 이렇게 잔뜩 있네? 안 되겠어 확인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었고요 오배송입니다 이건 다시 전화를 해야겠어요 하트랑 쿠션 커트 짠! 왕 큰 거 요즘 큰 거에 빠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평스톤들 없는 사이즈랑 V컵 제가 항상 쫌쫌따리로 사는 게 짜증나가지고 이번에 조금 한 번에 많이 샀거든요 근데 한 번에 좀 많이 샀더니 되게 오배송이 많은 것 같아서 슬퍼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갑자기 믿을 수 없어 이건 메이크안에서 온 택배인데요 너무 예쁘다 짱 예쁘죠? 이거는 나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나비랑 살짝 다른 느낌?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골드 버전입니다 역시 메이크에는 이렇게 진주 달린 게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귀여운 스티커들 이거 미쳤다 그리고 이거는 이달의아트 템들을 사가지고 제가 조금 뜯어서 썼는데 어쨌든 이달의아트에 요거 파라오 프레임 들어가서 이것도 샀고요 줄참도 모자라가지고 블랙 저기 골드랑 실버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사고 요 프레임도 샀네요 이달의아트에 샤넬 들어가서 샤넬 파츠도 샀습니다 샤넬이라고 말하면 안되나? 샤땡? 그리고 또 메이크앤에서 구매한 이달의아트템들 루이비통 스티커고요 요거 뭔가 잘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몇 개 사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달의아트템 이건 그냥 예뻐서 샀어요 요것도 이달의아트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예뻐서 얘도 그냥 예뻐서 샀어요 뭔가 프레임은 쟁여놓을수록 욕심이 더해지게 되는 이거는 제 손에 한 거 있죠 요거 얘는 메이크앤에서는 이거 되게 이렇게 여러 개만 뭉쳐서 같이 팔더라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는 안 팔고 일단 여기서 구매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 사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달의아트 템들 사고 귀여운 곰돌이 핑크 저번 달에 곰돌이 흰색 많이 했잖아요 이번엔 핑크입니다 이렇게 이거 서비스로 보내주신 별이에요 귀엽네 이 조금이 거의 한 40만원어치 정도? 이거는 제가 부족한 것만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꼭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 너무 과대포장 아닌가요? 웃기다. 제가 이번에 제 손에 했던 파츠인데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구매를 다 했습니다. 50개인가 40개인가 한 것 같은데 영롱하네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크레이지 탑젤입니다. 10개인가? 사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배송 가능한 게 3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일단 3개만 달라고 했어요. 레진젤 페스트고 늘 쓰는 베이스. 베이스로 6개 샀습니다. 이거는 메이크앤에서 산 건데 아마 이 스티커는 도매 회원만 사업자 인증하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더 샀고요. 이 오벌 요 진주 박힌 오벌 프레임이랑 요거 이름이 뭐지? 하여튼 요거 뭐 두 개 너무 예뻐가지고 실버가 많이 없길래 실버를 좀 더 샀습니다. 더 이상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지. 오 보이세요? 네일 체크카드인데 아 사이즈 잘 모르겠을 때 쓰는 거래요. 두 장이나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제 엄지에는 아마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갈 겁니다. 오 이거 괜찮다. 이게 제가 금방 앞서서 샀던 요거거든요. 사이즈가 오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네요. 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사이즈도 적혀있어요. 9 곱하기 14 이런 식 평스턴도 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수업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들. 헉! 이거 너무 귀엽다. 대박. 이거랑 무슨 세트 같아요. 같이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슈얼 아트 찐콩. 요즘 엄청 많이들 찾으시는 스마일의 약간 진화된 버전? 얘는 되게 여러 가지 표정이 있네요. 이거는 캔디스톤 자체 제작한 헤어핀 파츠 한정판 패키지 세트입니다. 이거 스페셜 컬러인 골드랑 실버가 같이 들어있대요. 여기 골드랑 실버 그리고 이 판까지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발색 팁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작템 이름은 까망베르 하트라네요. 이거 뭔가 가을 겨울에 엄청나게 잘 쓸 것 같아요. 이런 앤틱한 블랙 되게 예쁘거든요. 색감은 아이보리 그리고 되게 톤 다운된 이거 팥죽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요거는 톤 다운된 회기 많이 도는 보라색 그리고 브라운. 요 헤어핀에 큐빅 버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샵 스타일은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이거 예쁘다. 이렇게
트위디 젤리일이에요. 피오텍 건 처음 써본 거래. 되게 예쁜 질감이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차트판이 들어있고 뒤에 이렇게 차트 붙이게 되어있어. 오! 여기 브러쉬 하나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이거 아마 트위드 그릴 때 쓰라고 들어있는 브러쉬 같습니다. 여기 이거는 브러쉬 캡.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가? 색깔이 여섯 개고 하나는 벨벳에 털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약간 트위드 느낌 나는 거. 그런 걸로 샀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왜 벨벳 재에 사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에 털 들어있는 시럽이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냥 다 바를 수 있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특히 이런 색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뭘 사든지 항상 꼭 들어있는데 정말 쓰지 않는 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프롬더네일에서 나온 테이크아웃 젤인데요. 되게 둘이 박스가 엄청 비교가 되는데 얘는 그냥 후들후들한 재질이고 되게 단단한 느낌이에요. 좀 더 돈을 많이 쓴 듯한 느낌? 차트판은 이름에 걸맞게 귀엽게 커피잔 모양.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유광, 무광 해놓으면 되겠다. 색깔은 총 12개 들어있고 색깔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뭔가 그 미묘하게 다른 그 한끗 차이들 때문에 구매했고 일단 처음 떴을 때 느낌은 젤라비보다는 약간 조금 더 묽은 느낌?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카페라떼 시리즈. 이건 지금 선생님이 만들고 계세요. 저는 다른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묽은 것보단 조금 더 되직하고 쫀까진 아니고 묽은 것보단 확실히 띡한 느낌이 있어요. 묽진 않아요. 다시 써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애들을 더 샀고 이거는 프롬도네인 클리어 젤 두 개 더 샀습니다. 이거 잘 저어서 먹어야 돼. 천장 조명 원래 이런 전구색이었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야간에 작업해서 제가 못 봤거든요? 출근하니까 이렇게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그냥 버리고 가시나요? 하지만 깨끗하게 시공은 잘 됐다는 거. 엄청 많이 왔어요. 대박. 이런 걸로 그 ASMR 하면 되게 참 잘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메이크업 제품이고, 친구들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름에 이 안에 그 채워서 쓸 수 있게끔 나왔던 그 프레임은 지금 앤틱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앤틱 버전이 훨씬 예쁘네요. 약간 얘네의 느낌 자체가 원래 생긴 게 되게 앤틱했거든요? 근데 컬러를 이렇게 앤틱하게 맞추니까 확 나은 것 같아요, 제 기준. 약간 앤틱 골드랑 앤틱 실버 이런 느낌일까요? 저 요즘 이런 영롱한 거에 빠져있는 거 아시죠? 너무 예쁜데? 이거는 보라빛. 이거는 약간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이거는 코코아랑 회색의 사이인 것 같아요. 되게 종류가 많네요. 마치 스와로브스키 딜라이트처럼 뒷판이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조약돌도 있습니다. 조약돌이 맞을까? 저는 조약돌이라고 부르고 싶은. 하트를 품고 있어요. 하트 품고 있는 곰젤리.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손톱에 붙여야 되니까. 좋았던. 이거는 너무나도 예쁜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오마이갓 너무 귀여워요. 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자체 제작은 아니겠죠? 자체 제작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렇게 버튼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저 이거 원래 이 흰 색깔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핑크 나왔다 그래서 샀는데 무광이에요. 뭔가 비슷한데 둘 다 예뻐요. 저거는 저거대로 예쁘고 이거는 요거대로 예쁜데 둘이 성능은 똑같고 가격도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리미티드 핑크로, 전 드릴도 핑크여가지고 핑크 템들이 은근 많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셀프 네일을 했는데 되게 더러워졌거든요? 근데 정류는 내일에 저에게 맡기고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만두야, 만두 이거 먹고 싶어? 어떻게? 근데 만약에 결혼. 만두야, 만두 배고파? 만두 아까 토해서 배고파? 응? 만두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육포는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니야. 그쪽 보지 마. 아니라니까. 미쳤어. 오, 완전 달아. 아, 아빠 앞조씨 하나 줬는데. 앞바퀴 그거 작은 아빠 건데. 앞조씨.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노. 그럼 나 그걸 어떡하라고. 아, 진짜. 그래. 그래. 와. 와, 터널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어. 와. 이름만 붙여놨네. 세대 터널? 어. 오, 이뻐! 야, 웃겨, 웃겨, 웃겨! 우와, 우와! 아, 그 소리 나면 안 되네. 와, 대박, 대박, 대박. 길 잘 만들어 놓네. 열매도 큼지막한 데다 줄기에 가시가 있어서. 아이, 돌아오라. 맞아, 뭐.